저는 복귀하고 나서 여러 가지 공식 방송도 참여하고 있고 제 개인 방송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전에는 그렇게 큰 불편감은 못 느꼈는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외적인 게 중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마를 가리고 다녔기 때문에 이마를 제일 크게 느꼈던 것 같고 또 방송을 하다 보면 화면상으로 나오는 얼굴의 비대칭이랑 되게 울퉁불퉁한 얼굴 면이랑 방송 화면상으로 불편함을 느껴서 수술하게 된 것 같아요. 이마가 넓었을 때 당시에는 앞머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앞머리로 이마를 가리려고 계속 화면상에서도 방송에 집중 못하고 이제 이마를 앞머리로 내려갖고 계속 앞머리만 집중하면서 방송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방송 다른 활동을 집중을 못했고 아무래도 이마에 중심이 제일 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마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고 사람들이 뭐 왕비용이다 그런 소리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마를 스스로 콤플렉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소리들이 다 이제 가슴에 와닿았죠. 일단 앞머리를 없앤 점? 그러면서 야방을 할 때 머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방송한다는 점에서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콤플렉스가 개선이 돼서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스스로 당당하게 방송을 하고 사람들도 오히려 그런 소심한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당당한 모습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제 스스로 그런 걸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보여주고 못해도 뭐라도 보여주려고 하려는 모습이 사람들이 많이 이뻐하는 것 같아요. 수술을 하고 나서 뭐 야방을 할 때나 방송을 할 때나 일단 대부분이 이쁘다는 소리를 많이 하시고 정말 이쁘다, 연예인 닮았다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그래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뿌듯하더라고요. 일단 지연 소리를 제일 많이 듣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외모적으로 콤플렉스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 보니까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고 방송을 넓혀 나가고 싶고 뭐 기회가 된다면 이제 다른 BJ분들도 더 많이 합방을 하면서 공식 방송도 참여하고 방송으로 발을 넓혀 나가고 싶고요. 제가 원장님께 이제 자연스럽게를 원한다고 말했는데 원장 선생님이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해줘서 저는 정말 만족해하며 살고 있습니다.